좋은 좀 변화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경기 4연승에 도전하는 먼저 울산의 대 모비스 피버스입니다. 양동근, 박경상, 함지훈, 윌리엄스, 김국찬이 나서겠고요. 신입생 두 명, 리온 윌리엄스와 김국찬이 이제 울산 팬들에게 인사를 나눕니다. 네, 멘트가 아주 딱 맞는 표현 같아요. 네. 아, 김찬 선수는 과거에 유재학 감독이 제 기억으로는 국가대표 감독이었는지 강화위원장이었는지 했을 때 김국찬 선수를 국가대표로 선발하려고 할 정도로 기량을 좀 극찬했던 그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뭐 아무래도 식감이 있고 저희가 뭐 후에 또 준비한 김국찬의 인터뷰를 짚어드리겠습니다만 뭐 프로볼 움직임 그리고 뭐 성실한 활동량도 상당히 또 장점인 선수고요. 네. KCC에서도 전찬희 감독이 상당히 키우려고 했던 선수였죠. 네. 다음은 원정팀 창원 LG 세이커스입니다. 김시래, 강병현, 이원대, 박정현 그리고 라렌 선수가 먼저 추격을 하겠는데요. 여기서 시래만 잘하면 돼 버전 2. 김시래가 드디어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네. 김시래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 창원 LG 선수들이 좋았던 점도 있고 좀 부족했던 면도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오늘 김시래 선수가 합류하면서 해리스 선수하고는 뭐 연습 때는 했겠지만 경기에서는 처음이에요.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시즌 전 미디어데이 때 김시래만 잘하면 된다라고 말을 했었던 현지엽 감독.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자원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는 유재학 감독의 지량 맞대결도 오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유재학 감독의 인터뷰 했을 때 느낌이 좀 고뇌가 상당히 많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팬들한테도 좀 믿어봐 달라 열심히 하겠다. 그만큼 유재학 감독이 이제 팀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네. 자, 많은 변화와 함께 양 팀의 경기 출발해보겠습니다. 신입생 김국찬이 먼저 잡아내면서 모비스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좌순간 석점. 첫 슛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라렌. 아무래도 이 신입생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직력으로 대표되는 모비스와 함께 어느 정도 호흡을 맞춰왔냐가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캐빈에서 수비 상위권 1, 2 정도에 있는 팀이 모비스예요. 네. 그만큼 수비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자, 라렌 골 밑에서 치열한 다툼. 베이스라인 근처. 일단은 소유권 LG 쪽으로 이어집니다. 네, 지금도 수비 헬프트 패스가 상당히 좋았어요. 네. 지난 월요일에 보내드렸던 이 D리그 경기였죠. 그 당시에 이제 김시래와 박정현 선수가 출격을 했었고 상당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는 LG입니다. 네, 박정현 선수 요즘에 새벽, 오전, 오후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네. 몸이 상당히 좀 가벼웠어요. 살이 좀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강병현의 석점입니다. 깨끗하게 빨려듭니다. 네, 좋아요. 출발이 좋은 LG. 첫 득점 강병현. 모비스의 반격. 양동근 엔트리 패스. 강지훈 페이스업 전환. 몸을 살짝 흔들면서 신입 박정현을 상대합니다. 짧게 빼줍니다. 커닝 플레이 날려보내고 리온 윌리엄스 득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칙. 자, 오늘 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라렌이 버티고 있는 LG의 골밑 그리고 신입생 윌리엄스가 버티고 있는 모비스의 골밑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창원 LG는 득점력에 있어서 국내 선수의 활약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첫 득점은 상당히 좋은 득점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모비스의 공격으로 양 팀의 경기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김국찬 간결하게 돌아선 이후에 김경현을 상대합니다. 이런 트레이드가 있은 이후에 첫 경기 상당히 중요해요. 롱투 들어가지 않았어요. KCC 경기를 봐도 그때 이대성 선수가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하려고 했지만 득점이 안 나왔거든요. 스매치 상황 속에서 라렌이 득점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동근이라든지 함지훈 이런 고찬 선수들이 의도적으로 좀 김구찬 선수라든지 리온 윌리엄스 선수를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플레이를 하려고도 보입니다. 아무래도 뭐 모든 게 새롭게 바뀌어져 있는 이 두 선수의 모습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모비스의 일원이었던 선수들 말씀해주신 양동근이라든지 구심점 역할을 해주는 선수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물론 급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연습할 시간은 없었어요. 그래서 조직력이라든지 호흡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선수들이 능력이 있는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맨 게임 이어지면서 양동근의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잘 지켜냈던 캐딜라렌. 점수는 3-0입니다. 강병현. 외곽에 김시래. 마찬가지 김시래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돌파 이전. 반칙 선언됩니다. 창원 LG는 김시래 선수와 외국인 선수의 1회 픽게임 그 다음에 빠른 트랜지션에 이은 외곽포가 터지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 직전 경기 패하긴 했습니다만 또 좋은 모습 보여줄 때는 이 말씀하신 LG의 외곽포가 상당히 좋았었어요. 네. 그렇지만 좀 턴오버가 좀 아쉬웠던 삼성전이었어요. 네. 강병현입니다. 탑에서 김시래. 다시
다시 우중간 쏘지 못했습니다. 터프샷 1층 남기고 쐈는데요. 반칙입니다. 자, 이런 점은 모비스로선 좀 아쉽죠. 네. 수비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시간도 얼마 안 남은 상황이었는데 파울이 불렸어요. 뒤쪽에서 유재학 감독이 이제 심판에게 직접 어필을 가져가는 모습. 이슈페이크가 좀 속았고 붙이는 과정 속에서 반칙입니다. 아, 김민호 선수 좀 억울해하네요. 네. 1구 성공 강병현. 요즘 창원 LG 경기 보면 강병현 선수가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네. 네, 팀의 주장으로서도 그렇고 고참으로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전에 이제 정규 경기 3,400득점까지 이제 28득점을 남겨놓은 강병현 선수였고요. 기록을 달성한다면 역대 74번째 기록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즌은 3분의 1, 지금 2라운드 초반을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트레이드가 나왔고 그렇다고 해서 모비스가 시즌을 포기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확실하게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력적으로 이제는 라거나 이대성 선수가 없기 때문에 중위권 정도의 전력이라고 봐요. 네. 그러면 상위권 팀은 KCC가 상당히 급부상하고요. 중위권인 팀들이 상당히 또 긴장하게 되는 그런 시즌이 되겠을 것 같습니다. 득점 에드원! 넉점 플레이를 원합니다. 박경상의 묵직한 한방. 박경상 선수 석점 능력이 상당히 출중하죠. 예, 다시 볼까요? 윌리엄스의 스크린을 일단 받으면서 이동이 골이 됐었고요. 스크린이 상당히 좋았네요. 김실의 도전, 그러나 반칙으로 연결되면서 추가 자유투를 얻었습니다. 지금 1쿼터 시작해서 우산 모비스가 조금 컨디션이 좀 안 좋았거든요. 네. 네, 하지만 이 득점으로 좀 살아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골을 터주는 박경상의 넉점 플레이. 스코어 6-4 순식간에 좁히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트레이드 이후에 첫 이 홈팀 모비스가 홈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김실의. 네, 수비가 상당히 좋아요. 네, 걱정에 밀고 들어갑니다. 자신감 있게 한지훈 상대 도전 내놓습니다. 네. 지난 D리그도 저희가 봤습니다만 상당히 이 선수가 신임에도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네, 맞습니다. 양동근의 석점은 돌아 나왔습니다. 김신혜입니다. 스코어 8-4. 높게 띄우면서 쇼코너 쪽 박정현. 다시 한번 한지훈 상대. 이번에 여의치 않았습니다. 손에 걸렸습니다. 박경상의 좋은 수비. 크로스오버 부딪힙니다. 블락킹 파울. 이원대 반칙. 네, 유재학 감독은 좀 강하게 한테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다시 볼까요? 스텝이 움직이지 않고 손으로 하게 되면 유파울이 불릴 수가 있어요. 네. 세 명의 심판이 일단은 모였습니다. 네, 비디오를 보네요. 네. 경기 초반 유재학 감독의 어필 받아들여지면서 비디오 판독이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울산 모비스 피버스는 유재학 감독이 이런 트레이드를 하면서 좀 울산 팬들한테는 좀 마음에 좀 아쉬움을 주는 그런 팬들의 반응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랬기 때문에 그만큼 이대성 선수와 라가노 선수가 팀의 비중이 컸었고 또 팬들도 좋아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달래줄 필요가 있는 오늘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비디오 판독 끝에 일반적인 수비 상황 속에서의 반칙으로 네. 판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창원 LG는 지금 최하에 있는데 2라운드 지금 지나가는 입장에서 반전을 못 이루게 되면 나중에 마지막 됐을 때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위권 팀들 간의 경기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곡차곡 승부를 쌓아야 한다는 말씀. 자, 샤크라 10초 안쪽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지훈 멀리서 받았습니다. 와이드 오픈 2회 석점! 네. 요즘 KBL에서는 빅맨들이 석점 쏘는 것은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다양한 당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현대농구 트렌드에 맞는 함지훈의 석점이 터졌습니다. 한 점차 두개 나서고 있는 모비스고요. 박정현. 자, 다시 한번 손질에 걸립니다. 네. 그리고 뛰기 시작합니다. 박경상 붙습니다. 퍼펙트 올라가죠. 파울이에요. 아, 박경상의 경기 초반 흐름이 상당히 괜찮은데요? 네, 좋습니다. 지금 작은 선수라면 저런 센스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네. 블락을 의식해서 페이크 동작 좋았습니다.
김시래가 뒤쪽에서 블락을 뛰어보려 했습니다만 잘 숙여냈고요. 그 이전 두 베테랑 팀 90점끼리의 합작품입니다. 외부적인, 내부적인 무슨 요인이 생겨서 팀에 영향을 미칠 때는 고참 선수들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네. 오늘 같은 경기도 상당히 좀 어수선하거나 집중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두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현역 시절 신인이시기도 했었고 뭐 어느 세월이 지나서 이제 베테랑 90점 역할을 말씀해 주신 대로 하시기도 하셨었는데 아무래도 함지훈과 양동근 선수 두 선수가 가장 잘 일을 알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팀 내부에 집중력 가지게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어수선 네. 분위기를 좀 잡아야 되고 또 선수들을 좀 편하게 해줘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팀의 리더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전에서 공항 몸이 있습니다. 외곽기가 오기 위해 강병현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에어볼. 자, LG가 강병현의 초반 6득점 러쉬에 힘입어서 크게 앞서갔습니다만 모비스의 이 홈 조직력 서서히 좀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윌리엄 선수가 있어도 모비스만의 수비력은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 캡의 전체 1, 2, 2의 수비력을 갖추고 있는 창원 모비스예요. 그렇습니다. 울산 모비스입니다. 짱지훈. 자, 2차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라렌 상대 여의치 않습니다. 자, 빠져나가면서 공격권을 넘겨주고 있는 함지훈 선수입니다. 네. 함지훈 선수가 조금 어이없는 미스가 나왔네요. 그만큼 라렌 선수가 높아요. 아, 그럼요. 네. 상당히 머쓱해하는 표정 함지훈 선수였고요. 1쿼터 4분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여전히 9-8 홈팀의 리드. 케딜 라렌 잡자마자 쏩니다. 석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리온 윌리엄스. 양동근입니다. 투맨 게임 준비 순식간에 베이스라인 근처까지 얼리 빼줍니다. 손에 걸리지 않았어요. 오, 두 선수가 엉켰는데 자, 헬드볼입니다. 네, 요즘 정성우 선수도 수비를 상당히 열심히 해주면서 팀에 공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서 공격권이 LG 쪽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공을 움켜쥐고 두 선수가 함께 뛰었습니다. 네, 박경선 선수는 파울을 유도해서 슈퍼를 만들려고 했는데 정선 선수의 수비가 좋았네요. 네. 지난 1라운드 맞대결 10월 22일 이곳 울산에서의 경기 62-57로 근소한 리드로 울산 모비스가 이긴 바가 있습니다. 강병현 걸렸습니다. 박정현. 자, 볼 흐름이 썩 여의치만은 않은 마찬가지 LG예요. 라렌 인사이드 접근 부딪힙니다. 긁혔습니다. 박정현 2초 남기고 혹슛 성공. 네. 어려운 상황에서 득점 올려줬어요. 네. 제 역전 창원 LG. 리온 윌리엄스. 양동근. 요리조리 피해봅니다. 밤에서 스매치 상황인데 김국찬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공이 들어가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수비 스위치가 됐고 걸렸어요. 걸렸어요. 1초 남았습니다. 결국 공격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 모비스입니다. LG 반격. 이원대. 차례 슈페이크 이후에 외곽피가 라넷 몸에 붙입니다. 두명 사이 라넷 왼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리온 윌리엄스도 수비력이 상당히 견실한 모습이죠. 네. 오늘 처음 며칠 선발을 마치지 않은 선수만큼 되게 조진영이 잘 갖춰져 있는 수비력이네요. 네. 유재 감독이 요구했던 그 뒷선에 대한 주문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아하. 자, 김복찬 글쎄요. 아직 좀 이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죠. 네, 유재학 감독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네. 충분히 이해하는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김준현 선수 좀 어깨 힘 빼고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현실을 받아들여 사실 몰라요 이 마음을 또. 그렇죠. 네. 네. 현실을 좀 받아들이고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스코어는 10-9입니다. 4분 남아 있는 양팀의 1쿼터. 라넨 정성우. 스크린 받고 이동. 박정현 캐치 앤샷 점퍼 떨어뜨립니다. 네, 신인인 박정현 선수가 1쿼터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네요. 현지 감독의 미소가 느껴집니다. 네, 운동을 많이 한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점수 12-9 석점차 뒤지고 있는 모비스. 김국찬 받고 동점을 향해 석점 실패. 소유권은 모비스 쪽입니다. 이번에 강병현이 좀 어필을 가져가고 있고요.
기린의 패기, 박정현 선수 D리그에서의 심상치 않았던 모습을 1부 리그, 1근 리그에서도 현재까지는 유감없이 뽐내주고 있습니다. 네, 신인이라면 신인답게 과감하게 해야죠. 네. 네.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는 양동근, 함지훈입니다. 박경상 나와줍니다. 김동찬 크게 스텝 밟은 이후에 리온 윌리엄스 두 점 정확합니다. 네, 성실한 선수예요. 윌리엄스 선수는. 네. 경기 전까지 전체 득점 부문 그리고 리바운드 부문에서 특히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리온 윌리엄스. 다시 한 점차 라렌 두 선수 팔이 꼈습니다. 파울입니다. 윌리엄스의 파울. 일단 리온 윌리엄스의 수비 장면 속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자리 싸움에서 뒤에 있었기 때문에 수비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러네요. 지금까지 라렌 선수는 득점이 없습니다. 12득점을 반으로 갈라서 강병현과 박정현 선수가 책임지고 있는 창원 LG예요. 네. 1차전 때 라렌 선수한테 많은 득점을 허용했거든요. 네. 그래서 유재학 감독이 라렌 선수의 수비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원대가 들어가고 박병우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정준원, 박정현, 점퍼 시도, 인아웃. 그리고 라렌 득점 실패. 지켜내고 있는 리온 윌리엄스입니다. 네, 공격에서는 한 번에 성공을 시켜줘야 됩니다. 네. 서명진이 추격해 있는 모비스. 자, 두 번째 됐어요. 리온 윌리엄스 걸렸습니다. 공격 이어집니다. 지훈. 재정비 후에 서명진 드라이브 그리고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슛으로 마무리가 좀 돼야 되는 입장의 두 팀인데. 네, 양 팀이 모두 수비에 상당히 집중하고 신경 쓰다 보니까 공격이 좀 안 나온 득점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올라갑니다. 계속 차례 모비스 소속 첫 득점이 터집니다. 네, 서명진 선수의 아주 좋은 패스가 나왔습니다. 서명진 또한 모비스의 미래이고요. 점수 한 점 차. 박정현, 케딜라렌, 정성호 수비 바뀌어 있습니다. 반대편 코너 길게 박정현 캐치앤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점 앞서고 있는 모비스. 네, 모비스 수비가 상당히 좋아요. 네. 박경상, 리온 윌리엄스 엘보 기업 정확합니다. 네. 윌리엄스 선수가 골밑에서의 파워라든지 높이가 좋은 선수는 아니지만 성실하고 저 미들레인지 슛이 상당히 좋아요. 공간 자체를 잘 찾아 들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성실한 선수입니다. 15-12. 박병호 바운스 패스. 박정현 미들레인 점퍼. 백샷 득점. 네, 박정현 선수가 오늘 마음 먹고 나온 것처럼 공격을 과감하게 시도하네요. 8득점째 뽑아내고 있는 박정현이고요. 네, 좋습니다. 탑에서 볼에 들기 나서고 있는 서명진. 안쪽 빈 공간 잘 맞습니다. 넘겨주고 자유트라인 쪽 쏘지 않았습니다. 와이드 오픈 기회 서명진. 네. 3점! 모비스의 스페이싱에 의한 이제 슈팅 마무리 좋았습니다. 네, 서민희 선수도 모비스가 3연승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죠. 자, 지향팀의 1쿼터 1분이 남아 있습니다. 18-14. 넉점 뒤진 LG. 라렌. 윌리엄스 상대 베이스라인 공략 걸렸어요. 함준. 계속 갑니다. 라렌. 5초 남았습니다. 밀어내고 결국은 끌어내는군요. 캐딜라렌. 네. 워낙 높이가 있으니까. 자, 하지만 라렌 선수가 그 이후에 심판에게 좀 항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티파를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심판을 좀 응시하면서 몇 마디를 건넸던 모습의 캐딜라렌. 자신의 첫 득점을 방금 전 상황에서 뽑아냈고 이 과정 리온 윌리엄스와 함지훈을 이겨내면서 두 점. 그러나 그 이후에 보시면은 심판에게 몇 마디를 건넸습니다. 네. 라렌 선수가 원래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네. 오늘 좀 심판한테 판정에 좀 불만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티파울에 의한 자유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쿠리 윌리엄 선수가 이제 투입이 되는 무비스의 모습. 김상규 그리고 마찬가지 배수용까지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LG에서 해리스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윌리엄스보다는 자쿠리 윌리엄스 선수가 좀 더 수비가 낫죠. 더욱더 좀 뭔가 근엄해진 표정과 제스처죠. 이제는 코치님입니다. 네, 네 아이라크나 코치. 코치의 역할을 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예. 윌리엄스 선수한테 가네요. 그렇네요. 중간에 걸렸습니다. 좋지 않은 패스. 그리고 우중간 바로 움수로 할까요? 접점은 길었어요. 그러나 손질 뺏기지 않습니다. 자쿠리 윌리엄스. 네, 여기서 만약에 실점했으면 분위기가 LG한테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네네. 동료들의 움직임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쿠리 윌리엄스. 발맞추고 석점. 박경석의 석점. 네, 박경석 선수 슛이 좋아요. 네. 1쿼터 모비스에서 역시 단연 이 선수 박경상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30초 정도 남아있는 양팀의 1쿼터입니다. 21대 16. 정성호. 네, 해리스 선수의 장단점은 이제 파악이 됐어요. 네. 그래서 해리스 선수가 움직임을 좀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해리스. 마이크 해리스 3초 남았습니다. 덥새 노릴 듯. 자, 런투 떨어집니다. 네, 그래도 워낙 득점력은 좋아요. 네. 공격에 있어서는 정말 정말 잘 넣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움직이지 않고 너무 편하게 농구를 하는데 잘 성공시키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크로스오버 서명진. 아, 굿패스요. 안전커린 블랑크에 냅니다. 자, 코리 윌리엄스. 네, 서명진 선수가 만들어냈어요. 3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해리스. 자, 버저비터 단거리.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1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23대 18, 5점 차 모비스가 리드를 챙겨갑니다. 네, 모비스의 수비력은 역시 리그 탑을 달릴 수 있는 만큼 있는 그런 수비력을 보여줬고 네. 김구찬 선수가 조금 어수선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내용은 괜찮습니다. 양팀의 경기 잠시 후 저희는 2쿼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동천체육관입니다. 많은 변화 속에서 다시 만난 두 팀입니다. 울산현대 모비스 피버스와 창원 LG 세이커스의 2라운드 맞대결. 이곳 동천체육관에서 신기성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전과 벤치를 나란히 만나봤습니다. 양 팀의 1쿼터 뜨거웠고 단연 모비스에서 박경상 그리고 LG에서는 역시 박정현 루키 선수의 활약이 정말 좋았었어요. 네, 득점을 많이 올리면서 팀을 리드하게 만들고 또 쫓아가게 만드는 그런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네. 우선 모비스는 역시 수비력에서 단원 탑이고 그것을 창원 LG가 뚫을 수 있느냐 이게 오늘 경기의 승패를 가릴 것 같아요. 마찬가지 신입생 박지훈 선수가 이제 2쿼터를 뛰게 되는 모비스가 되겠습니다. 김상규 핸드오프 이후에 박경상 수비가 바뀌었습니다. 1쿼터 핫핸드였던 박경상이었고 3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쏴야 하는 타이밍 스톤메이어 높게 띄웠습니다. 베이스라인 벗어납니다. 서명진이라든지 이제 김국찬, 박지훈, 함께 넘은 김세창 많은 이제 깨어나야 하는 조각들이 많이 생기게 된 유재학 감독의 모비스란 말이에요. 네, 유재학 감독은 다시 팀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쿼터 첫 공격을 실패한 모비스, 첫 수비에 성공한 LG. 이원대 돌파. 자, 베이스라인 손에 걸렸습니다. 김상구의 수비. 그리고 직접 뛰기 시작합니다. 운반합니다. 자쿠리 윌리엄스 넘게 띄운 이후에 골밑에 쳐. 네. 턴오버는 바로 역습을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엄청난 탄력을 한 차례 발휘해봤던 자쿠리 윌리엄스였어요. 모비스 하면 조직력, 수비, 그거라고 딱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그만큼 리그에서 그 부분으로 우승까지 했고 멤버가 좋든 안 좋든 본인 모비스가 가져가는 칼날은 분명합니다. 엘보 점프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이크 해리스 그쪽으로 향했고 마이크 해리스 마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연이은 공격 실패 LG. 반대편 코트 길게 걸려줍니다. 박경상. 왼쪽 코너. 잡자마자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네, 좋아요. 대부분이 벤치 구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창원 LG인데 바로 끊을 수밖에 없는 현지혁 감독이거든요. 네. 지금 창원 LG가 공격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창원 LG의 문제라기보다는 모비스의 수비가 워낙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순식간에 10점 차로 결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전 신입생 김국찬을 만나봤습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트레이드 돼가지고 이 팀에 울산 모비스에 오게 되는데요. 뭐 사실 숨 쉬는 것 빼고 다 어색하고요. 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유니폼 색깔마저 완전 상반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어색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운동할 때는 또 다른 생각 안 나서 또 운동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휴식 기간이나 그럴 때 좀 어색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온 지훈이 형이나 세창이한테 좀 얘기 많이 나누고 원래 또 여기 진석이가 이번에 신인으로 와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같은 농구를 하고 있는 팀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또 해와 또 농구를 여기 와서도 똑같이 하고 또 감독님께서 뭘 주문하시는지 빨리 캐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 최대한 발휘해서 이 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저나 지훈이 형이나 세창이나 같이 열심히 한번 노력해서 좋은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마음부담이 크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자신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되는 입장에 놓이게 된 김국찬 선수를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와 미래의 트레이드, 직전감을 주고 이제 미래를 얻게 된 모비스가 되겠는데 리온 윌리엄스, 김국찬, 박지훈 이 세 선수 모두 현재까지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일단. 네, 그렇죠. 모비스 팬들은 상당히 좀 아쉬워하거든요. 네. 하지만 김국찬 선수도 능력이 있는 선수고 또 김국찬 선수를 보낸 KCC도 그렇고 울산 모비스도 그렇고 이 선수가 잘 하길 바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본인이 부담을 좀 털고 좀 더 자신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분명히 또 장점들이 있고 또 팀을 바꿔서 더 잘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함께 유재학 감독이랑 명장과 함께 날아올라야 하는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네, 항상 혁신을 하고 새로운 도전에 임해야 돼요. 마이크 해리스 발전이 있습니다. 네. 좁은 공간입니다. 인사이드 접근 골 및 마무리입니다. 리버스 레이업. 네. 해리 선수가 기복이 좀 있는 플레이어였는데 오늘은 좀 집중을 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박지훈입니다. 공을 부딪히면서 돌파 감행 반칙이고요. 그래서 짧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LG의 가장 큰 뭐 고민거리라고 할까요? 역시 공격력이 될 수밖에 없겠고 특히 김신혜가 뛰지 않고 있는 라렌이 없는 이 시간대에 얼마나 생산성을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네, 지금 해리 선수가 들어오면서 득점력이 70점을 좀 넘었거든요. 네. 근데 김신혜 선수의 득점이 좀 떨어지는 부분을 김신혜 선수가 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자코리 윌리엄스 돌파할 때 반칙. 양팀 모두 뭐 파울 개수 또한 뭐 당연히 끝날 때까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창원 LG는 2대2 픽게임에 대해서 스위치 디펜스를 하면서 골 밑에 미스매치 상황을 또 터치 수비로 이렇게 막는 그런 전술이 나오고 있는데 네. 글쎄요. 양질의 패스가 배급되지 않으면서 턴오버 발생합니다. 네, 이런 건 뭐 손발이 안 맞아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좀 더 눈을 보면서 또 토킹 서로 말을 많이 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큰 이 구멍이 발생된 모비스니까요. 뭐 일단은 시간이 다시 한번 정상화가 되기 위한 필요해 보이고 잠시 경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 경기 이어집니다. 김시래가 다시 한번 투입되어 있는 창원 LG 세이커스. 김시래 선수가 막히고 있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반칙이군요. 김시래가 지난 월요일 이 서울 SK와의 D리그에서 25분 4초 소화 17득점에 4개 어시스트를 배급하면서 햄스트링에 더 이상 문제가 없다라는 이 건재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시너지 효과가 나야 돼요. 그래야 다른 외곽 선수들도 좀 더 득점 찬스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김시래입니다. 자, 왼쪽 코너 빠르게. 자, 디플렉션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이런 굴절 플레이가 나온다면 역시나 이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상대가 다시 한번 세트 오펜스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좀 안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 10점 차입니다. 패스백을 바로 빠르게 마이크 해리스 밀어보냅니다. 안쪽 다시 한번 해리스가 해결사 역할을 자처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파울에서는 자꾸니 윌리엄스 선수보다는 위에 있어요. 해리스의 득점과 함께 6점 차.
서명진, 김상규. 먼 거리에서 주고받습니다. 자, 바운스 패스. 이번에도 라인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자 유재학 감독이 곧바로 양동근 카드를 꺼냅니다. 더 이상은 아니겠다 싶었던 네, 거죠. 네. 분위기를 넘길 수 없거든요. 연속 두 번의 턴오버가 나왔기 때문에. 아, 네. 예. 서명진이 벤치로 물러납니다. 28대 22. 김시래. 김수찬 상대 넘어졌어요, 김시래. 외곽 킥아웃, 마이크 해리스 높게 띄웁니다. 짧았습니다. 해리스의 석점 실패. 모비스의 공격, 먼 거리부터 양동근. 자코리 윌리엄스 스크린. 요리조리 빠져나옵니다. 멀어지면서 안쪽 투입. 자코리 윌리엄스 1차 보냅니다. 네. 자, 자코리 윌리엄스에게도 이제 라거나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장이 열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해리스 갖다 붙이는데요. 자, 1차 시도 실패. 2차 시도 성공합니다. 개인기에 한 득점이에요. 오늘은 외곽보다는 이 인사이드에서 득점을 좀 많이 해주고 있는 마이크 해리스의 모습. 격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0대 24. 자크리 윌리엄스 포스터 준비. 내치고 들어갑니다. 왼손 돌려놓습니다. 들어가진 않습니다. 마이크 해리스 직접 운반, 직접 마무리. 마침표가 찍히지 않습니다. 이제 6분 안쪽 들어와 있는 양팀의 2쿼터. 자, 올라갈 때 반칙이에요. 약간 레이트 콜. 자, 네, 심판의 콜이 좀 늦었어요. 네. 유파울에 대한 비디오 판독이 진행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이 콜 자체가 약간 늦었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비스 팬들과 이제 벤치는 순간적으로 좀 항의를 했습니다. 네. 지원의 돌파 과정. 만약에 의도적으로 손을 사용했으면 6파울이거든요. 네. 강병현이 뒤쪽에서 저지 시도. 조금 보이긴 하는데 6파울 여부에 대한 비디오 판독이 진행되고 있고 어떤 판정이 내려질지. 개인 반칙 한계가 이미 있는 강병현 선수. 양팀 벤치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판정이 끝났죠? 네, 맞습니다. 강병현 선수가 놓쳤어요. 그래서 파울을 저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손만 가게 됐죠. 네. 박지훈이 자유투 라인에 서 있습니다. 가능성과 함께 보완할 점을 뭐 경기를 치르면서 확인을 할 수 있겠고 리온 윌리엄스, 김국찬, 그리고 박지훈 모두 코트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앞서 유재학 감독이 얘기를 했거든요. 다양한 선수들이 고르게 득점을 나오게 하겠다. 네. 그 말은 뭐냐면 조직적인, 조직력으로 승부를 걸겠다. 조직적인 팀으로 만들겠다. 그 부분이거든요. 그럼요. 네. 지훈도 오늘 경기 전에 이제 김시래의 이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포부를 또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자, 일단 유파울 상황 속에서 자유투가 주어졌고 공격권 또한 가져가게 될 모습. 모비스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32대 24, 8점 차 경기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요. 지금 2쿼터까지 경기를 보면 모비스는 파워 있는 뭐 폭발적인 득점은 아니지만 조직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네. 아, 리그를 뒤흔든 트레이드가 뭐 KBL 역사상 굵직굵직하게 있었습니다. 스타급 트레이드 그 역사를 살펴볼까요? 98년도부터 출발을 해보자면 당시 여재 선수와 함께 정인교 플러스 지명권 많이들 좀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신기성 위원 같은 경우는. 네,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같이 허재 지명 감독하고 같이 뛰었기 때문에 네. 네. 제가 들어가기 프로에 가기 전이었고요. 그렇죠. 네. 98년은 또 제 기억에 충격적이었던 거는 제 친구쯤은 LG의 감독이던 현지혁 감독이 네. 크리스마스 때 전날인가 그래요. 그때
트레이드 됐는데 상당히 저 트레이드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기 뭐 자막에도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저희가 표기를 할 만큼 농구 팬들에게 좀 충격이었던 이런 트레이드의 역사가 있었고, 2002년에는 LG와 SK의 2002년도 마지막 날의 트레이드, 2003년에는 KCC와 SK의 또 캥거루 슈터 친정 복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가깝게는 2008년도였군요. 뭐 당시 KCC와 전자랜드, KCC는 트레이드 역사에 좀 많이 최근에는 모습을 드러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트레이드 그 역사까지 살펴보자면 2001년도부터 이제 이번 시즌까지 사실상 근데 이번 트레이드가 가장 좀 초대형 트레이드라 전무후무한 트레이드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네, 제가 생각할 때도 농구 역사에서 최고의 역대급 그런 트레이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선수 또 국내 선수 MVP를 받았던 선수가 한 번에 같은 팀으로 갔거든요. 네. 그런 트레이드는 없었고 또 즉시 전력감이었고 또 2라운드 초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충격은 정말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리그를 뒤흔들 수 있는 대형 트레이드, 그 이후 당사자 팀인 모비스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첫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작전 타임에 첫 공격을 가져갑니다. 기반 과정 속에서 반칙입니다. 15번 박지훈의 파울. 자, LG도 오늘 뭐 박정현, 신인 선수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해리스와 라렌을 좀 도울 수 있는 역할, 국내 선수들의 도움이 오늘도 마찬가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1쿼터에는 라렌 선수가 좀 젖어있거든요. 네. 창원 LG가 공격에서 풀어야 돼요. 지금 모비스의 수비를 못 뚫으면 오늘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라렌과 해리스 그리고 박정현만이 득점을 뽑아주고 있는 창원 LG의 모습 손에 걸렸습니다. 아, 지금도 걸렸어요. 오. 자, 라인 크로스가 선언이 됐습니다. 모비스의 볼. 자, 이번에 창원 LG 선수들이 상당히 또 강한 합니. 네, 양동훈 선수가 가가지고 김동현 선수 너 발과 터치라고 얘기하는 모습도 재밌네요. 네. 같은 모비스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대로 모비스의 볼이 선언됐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온 윌리엄스. 공유들의 위치 그리고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라주고 있는 양동근. 자, 이번엔 일리갈 스크린에 의해서 오페스 파울 선언됩니다. 스크린 과정 속에서 윌리엄스의 파울이었어요. 네, 살짝 움직이면서 타이밍에서 좀 밀었어요. 네, 엉덩이를 좀 사용했죠. 엉덩이를 쭉 빼면서 김시대가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네, 윌리엄스 선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또 전위맨이에요. 네. 외국 선수인데도 다양한 팀에서 뛰고 있고 그만큼 성실하고 기량을 인정받는 겁니다. 평상시 성격도 상당히 또 착하고 조용하다 그런 네. 것 같고요. 네. 5분 안쪽 들어오게 된 양 팀의 2쿼터입니다. 김동량 엔트리 패스. 디벤고를 순간적으로 노려봤고 마이크 해리스 홀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김동량에게 넘겨줍니다. 네, 좋은 패스예요. 팀플레이어 2점 만회. 32-26. 박지훈 몸을 웅크립니다. 정희재 그러나 라인을 밟았습니다. 자, 박지훈과 김국찬 모두 비슷한 장면에서 턴오버를 보여주는데요. 네. 좀 어색한 면이 있나 봅니다. 네, 동천체육관도 좀 홈코트로서 어색할 수 있는 두 선수입니다. 네. 따라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창원 LG 김실의 조율입니다. 지금 박진 선수가 해리 선수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노리는데요. 순간 날려보낸 이후에 김동량의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리온 윌리엄스. 박지훈 자리 잡고 있는 함지훈을 선택했고요. 베이스라인 공인 함지훈. 함지훈 순간적으로 숙여놓고 올라갑니다. 네, 수비 미스가 있었어요. 함지훈의 골밑 득점. 다시 달아나고 있는 울산현대 모비스. 공격은 그날의 컨디션이 좀 나쁘거나 그래서 조금 기복이 있을 수 있지만 수비는 기복이 없어야 됩니다. 네. 자, 웅크립니다. 마이크 해리스 접근 짧았습니다. 날려보내고 두 점. 차곡차곡 점수 쌓아갑니다. 마이크 해리스. 이번에는 정말 편하게 득점을 성공시켰어요. 네. 본인이 밀고 그냥 던지고 다시 잡았거든요. 네. 쉽게 농구를 하는 것 같죠. 참 경험이 많아요. 다시 6점 차. 투맨 게임 준비합니다. 양동근 엘보우 점퍼. 직접 해결되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리온 윌리엄스. 공격 전환 2점 떨어집니다. 네, 좋습니다. 득점이 안 나올 때는 저런 공격 리바운드에 의한 득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네. 사실 리온 윌리엄스는 뭐 모비스 속으로 첫 경기입니다만
뭐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본인이 하는 플레이는 어느 팀이든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프로다운 마인드죠. 본인이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요. 자, 김민실의 윌리엄스를 속아냈고 그렇다면 인사이드에 빌 수 있죠. 아, 3초가 선언됩니다. 공격자 3초 선언. 그러자 이제 곧바로 현지 감독도 라렌을 다시 한번 투입할 준비. 리원 윌리엄스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던 단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네. 화려하거나 그런 뭐 임팩이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네. 팀의 공헌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선수죠. 그렇습니다. 마이크리스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1분여 뛰면서 10득점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모비스의 반격. 리온 윌리엄스 나와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직접 해결하려 합니다. 아, 리온 지금도 윌리엄스 견실하고 성실합니다. 대단합니다. 자신의 아쉬웠던 플레이를 본인이 던지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마무리 짓겠다는 노력이 첫 스텝부터 느껴졌단 말이에요. 대부분 외국 선수가 본인이 좀 더 화려하거나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고 자기한테 맞히라고 하는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네. 이 선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김동량 안쪽 에드워드. 네, 지금 라렌 선수도 비슷한 팀 플레이가 나왔어요. 신정팀에게 비수를 한 차례 꽂고 있습니다. 김동량. 김동량도 뭐 어쨌든 이 LG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나서 상당히 다시 한번 스텝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올 시즌 맞고 있고요. 최근에 네. 참 중요되고 있어요. 그런 기회가 온다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오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기회가 올 때 본인이 보여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김국찬 선수가 체크인합니다. 지훈을 불러드리고 김국찬을 내보내고 있는 유재학 감독. 네, 양팀 감독이 다양한 선수들을 기용하면서 체력전 3사 커트를 대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김동량의 추가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분 20초 남아있는 이 쿼터 38대 30. 양동근 왼쪽에서 이동하고 있는 김국찬 반대편 코트 길게 김수찬 멀어지면 페이드웨이 득점. 네, 김수찬 선수도 원주 DB와의 경기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네. 네, 그 경기력 상승세에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점차 벌어졌습니다. 김시래 테딜 라렌 윌리엄스와의 매치업 안쪽 진입합니다. 왼손 올려놓습니다. 역시 높습니다 라렌. 네, 완벽하게 한국농구에 적응을 했어요. 네. 40대 32 다시 한번 계속해서 기차는 유지되고 있고요. 리온 윌리엄스 함지훈 페이스업 이후에 윌리엄스 자유라인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동량의 수비 리바운드 이번엔 지켜냅니다. 자, 어떻게 좁혀야만 하는 입장의 전반 창원 LG 정희재 라렌 다시 몸을 붙입니다. 버텨보는 리온 윌리엄스 서서히 가까워집니다. 인도와 근접합니다. 연속 득점. 네, 좋아요. 심장이 상당히 좋고 팔도 길기 때문에 또 양손을 잘 사용하거든요. 네. 네, 좋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량을 갖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10득점의 마이크 해리스 그리고 라렌 선수 또한 득점에 꾸준히 가담을 해주고 있는 창원 LG의 모습. 네, 뭐 영광함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대 인사이드를 공략을 해내면서 차곡차곡 따라붙고 있는 창원 LG입니다. 네, 윌리엄스 선수가 높이가 그렇게 크지 높진 않거든요. 그 부분을 잘 공략하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창원 LG의 고민거리는 역시 임창입니다. 평균 실점 부분에서 최소 2위. 마찬가지 모비스 못지않게 두터운 방패를 자랑합니다만 평균 득점과 야투율 부분에서 리그 최하위예요. 네. 아, 외국 선수의 문제에 있어서 해리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득점이 나오고 있어요. 외국 선수에서는요. 네. 하지만 파생대에서 그 좋은 득점, 그러니까 쉬운 찬스가 나와서 거기서 성공시키는 국내 선수의 득점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올 시즌 새롭게 유니폼을 LG로 갈아입게 된 정희재, 박병호, 김동량 선수의 활약 또한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이제 김시래가 돌아왔습니다만 김시래를 좀 떠받쳐줄 수 있는 이 보렌들러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국내 라인업이 될 수 있는 창원 LG인데 과연 어느 선수가 어느 경기에서 좀 눈도장을 찍을 수 있을지 그런 선수들이 최소 한두 명 정도 나와줘야 LG 또한 승산이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이긴 경기에서는 국내 선수가 활약을 해줬을 때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빨리 LG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까지 40대 34, 6점 차로 리드를 챙기고 있는 홈팀 울산현대 모비스 피버스고요. 창원 LG의 뭐 현적 감독 또한 갈 길이 바쁩니다. 뭐 2라운드 들어서는 그 연승과 연패가 뭐 이어지는 모습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최하위라는 순위는 지난 시즌 LG를 생각했을 때 좀 많이 아쉽죠. 네, 그렇죠. 프로라는 게 뭐 이번에 트레이드를 통해서도 느꼈겠지만 뭐 변화가 필요하고 미래를 위한 선택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프로는 성적으로 말을 해야 되거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아직 시즌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타임아웃 이후에 모비스의 공격. 김천 넣어줍니다. 정희재 수비 성공입니다. 네, 좋았어요. 이거를 이제 속공에서 공격을 시켜야 되는데 마무리가 돼야죠. 양손이 길게 벌려줍니다. 정희재 캐치앤샷 네, 적중합니다. 물꼬를 좀 확실하게 튀길 수 있는 샷이 터졌습니다. 40대 37. 네, 이런 득점이 나와야 됩니다. 네,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 석점 차까지 좁혀졌습니다. 김국찬. 자, 쪽 인사이드 다툼도 정말 치열하고요. 자, 반칙. 수비하던 김동량의 반칙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선수들의 자리 다툼도 정말 치열하고요. 방금은 뭐 인사이드에서 정말 치열한 몸싸움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모비스는 이재성 선수가 없기 때문에 양동근, 함지훈 선수가 공격에서의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핵심이기 네.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막히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국찬입니다. 샷클락 게임 클락은 13초 차이 발생. 김국찬 적극적인 드라이브인 슈팅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자, 공다툼 들어서 꼈고요. 자, 트래블링이 선언되는데요. 아, 오늘 이 폴에 있어서 선수들이 상당히 또 예민하게 현재까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이 부분은 현지혁 감독 입장에서 좀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보고 있던 심판이 일단은 휘슬을 불었고 들고 일어났던 현지혁 감독의 모습이었어요. 네, 트래블링 골이 나왔는데 네. 창원 LG 벤치에서는 상당히 아쉬워하네요. 샷클락이 14초로 이제 재정비된 가운데 이제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4초 차이에 게임 클럭과 샷클락의 격차. 먼지점 양동근이 김시래를 상대합니다. 리온의 스크린 두 점 올라갑니다. 오, 들어 나왔어요. 그리고 리바운드 다툼 리온 윌리엄스입니다. 네. 이제는 모비스의 리온 윌리엄스. 골에 의한 그 투지 대단합니다. 네. 자, 42대 37 정말 중요한 득점을 뽑아내준 리온 윌리엄스죠. 이런 공격 리바운드에 의한 득점 계속 말씀드리지만 팀의 사기를 높일 수 있고 동원도 입장에서는 단순한 이점이 아니에요. 네. 지금도 뭐 여차했더라면 그대로 완연히 건져 올리는 장면이 됐을 텐데 투쟁심을 발휘한 끝에 두 점으로 연결을 지었습니다. 네, 정말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네요. 네. 이제는 모비스의 일원이 되어 있는 리온 윌리엄스. 1986년생. 상당히 뭐 꾸준한 모습과 함께 인사이드 장악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고 뭐 2m가 되지 않습니다. 196.6cm의 뭐 외인이라면 단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자신만의 그 뭐랄까요 색깔과 색채가 뚜렷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아무래도 살아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드래프트라든지 드래프트 했을 때 뽑히지 않았을 때도 부상 선수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꼭 처음으로 뽑히는 선수가 윌리엄스 선수였어요. 네. 리온 윌리엄스가 오늘 새롭게 이제 붉은 피의 일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인사이드와 그리고 바깥쪽에서 스크린을 걸어주는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고 해리스와 몸을 부딪히면서 득점을 뽑아내는 장면 특히나 인상적인 것은 무엇보다 자신이 해결해주지 못했을 때 마무리를 자처하면서 마침표를 찍는다는 점인 것 같거든요. 네.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화려하거나 본인이 뭐 임팩 있게 1대1을 정확하게 뭐 다양한 기술력을 가지고 하는 선수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네. 성실하고 잘 달리고 수비, 리바운드, 또 미들슛 이런 부분으로 득점을 올리고 만들어내거든요. 팀플레이에 능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재학 감독의 농구에도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롭게 이제 코치로 활동하게 되는 아일라 클라크와 함께 이제 선수 리온 윌리엄스가 소화하고 있는 앞으로의 현대 모비스입니다. 자, 이 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42대 37 추격에 나섰던 창원 LG. 양 팀의 격차는 5점 차입니다. 네, 모비스는 수비로 이기는 경기를 하고 있고요. 창원 LG는 해리스 선수와 라렌 선수가 좀 살아나고 있고 또 국내 선수들도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3석 쿼터를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치열한 맞대결 전반이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경기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동천체육관입니다. 사상 초유 2대 4 대형 트레이드 이후에 첫 홈 경기를 치르고 있는 울산현대 모비스 피버스, 그리고 울산 원정 8연패 중 대 모비스전 3연패에 늪에 빠져 있는 창원 LG 세이커스의 맞대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지훈과 리온 윌리엄스, 김국찬 세 선수 모두 좀 떨리는 마음과 함께 오늘 울산 팬들을 맞이하게 됐는데 뭐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또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네, 공격에서 좀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도 모비스의 수비는 어떤 선수가 들어와도 그 조직력은 유지하고 있네요. 네. 반면 김시래가 복귀한 LG 같은 경우는 김시래 아직까지 정상 컨디션이 돌아오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득점이 없었고 어시스트는 한 개에 불과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꽁꽁 묶이는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네. 턴오버도 나오고 본인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동작들도 나오고 하지만 뭐 아직 점수차는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살아나면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고 본인이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흥이 나야 돼요. 창원 네. LG는 흥이 나면 또 무섭게 변할 수 있는 팀이거든요. 또. 그게 창원 LG의 또 팀 컬러고요. 네. 양 팀의 3쿼터 후반전 경기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탑에서 강병현입니다. 김시래 3쿼터부터 훨훨 날 수 있을지. 김동량 바로 엔트리 패스 간결하게 넣어줍니다. 더블팀 라렌 쪽 김동량이 해결해 줍니다. 네. 확실히 라렌이 좀 묶이는 상황. 더블팀이 들어가면 김동량이 좀 안쪽 공간을 잘 확보해 주면서 득점을 전반에도 뽑아낸 적이 있어요. 네, 무리하지 않고 패스를 잘했어요. 웬만한 외국 선수는 저 구역에서 잡으면 공격을 시도하거든요. 네. 김준 넘겨받을 때 긁어냈던 김동량이었고요. 공수 양면의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리고 있는 김동량 선수입니다. 단속점 차. 한두 번의 뭐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가면서 리드는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돌아나온 김국찬을 봤습니다. 직접 올라갑니다. 짧아요. 짧았습니다. 자, 양동근 잡아놓고 공격 이어갑니다. 리온 윌리엄스. 이번에 왼쪽 이동. 다시 김국찬. 날려보냈고 두 차례 그리고 함지훈이 올려놓습니다. 네, 김국찬 선수 이 어시스트 패스로 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빠른 기동력 그리고 성실한 움직임, 좋은 슛감까지 김국찬이 날아올 수 있을지 좋은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44대 39 돌파 가맹 이원대 빼줬습니다. 탑에서 라넷 3점포. 네, 좋네요. 내 외곽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캐딜 라넷. 이제는 2점 차. 양동근 먼 지역에서 풀업 점퍼. 네. 터뜨리게 됐고요. 이대성 선수가 없기 때문에 모비스는 양동훈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정규 시즌 공원도 전체 2위인 라렌을 상대로 양동근도 막볼을 놓고 있습니다. 스크린 받고 이동 이원대. 탑으로 연결 캐딜 라렌 윌리엄스 붙여놓고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렌 선수가 찬스 났을 때 시도하는 건 좋지만 본인이 무조건 쏘면 안 돼요. 자, 양동근 라렌 상대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파울 선언됩니다. 밀었다는 반칙. 네. 양동근의 두 점 장면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역할이 그런 때보다도 참 중요해진 시점에 놓였어요. 네. 아 지금 박경상 또 서명진 이 선수들이 좀 꾸준하거나 아직은 안정되지 않거든요. 네. 골드카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양동훈 선수가 체력 관리라든지 나왔을 때 역할을 좀 잘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넉점 차입니다. 김실의 돌파. 김동양 넘겨받았습니다. 양우석 넣어줍니다. 라렌 일단 접근이 가까워지면은 득점 확률 높아지는데 이번에 많이 멀었어요. 수비 성공 모비스. 좌중간 양동근. 함지훈 스크린 받고 수비 스위치가 됐습니다. 네, 밀려서도 들어가야죠. 네네네. 안쪽에 미스매치가 완전히 있습니다. 걸렸습니다. 오른쪽 코너 높은 커브선 석점. 네, 오늘 박경상 선수 습관이 좋아요. 오늘은 확실히 박경상이 나를 만났습니다. 엘제 반격. 캐딜라는 인셀의 접근. 자, 페인트존 안쪽에서 리온 윌리엄 상대합니다. 밀어냅니다. 짧았습니다. 뒤쪽에서 플락이에요. 네. 넘어지면서까지 공을 지켜냅니다. 리온 윌리엄스. 네, 함지훈 선수가 얼굴을 붙잡고 지금 쓰러져 있거든요. 네. 자, 함지훈이 얼굴을 부여잡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뒤쪽에서 블락을 시도했던 리온 윌리엄스. 이거는 완벽한 네. 블락이고요. 깔끔했던 블락샷. 그 전에 손인지 팔꿈치인지에 좀 얼굴을 좀 맞은 것 같거든요. 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쪽을 약간 좀 애만져봤던 함지훈 선수인데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네, 아, 여기서 팔꿈치에 맞았군요. 의도적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네. 턱이 위험한 것이 뭐 뇌진탕으로도 가끔 이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순간적으로 또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잘못해서 코에 맞으면 또 골절이 되거든요. 네네. 부상은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수비에 성공한 모비스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점 차. 많이 따라붙었던 LG 입장에선 이 공격을 잘 버텨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경상. 오늘 식감이 좋습니다. 박경상 투맨 게임. 아, 리온 윌리엄스 안쪽에 있는 한지훈 넓은 공간 활용합니다. 깔끔하네요. 50점 대고지를 먼저 받고 있는 홈팀 울산현대 모비스 피버스입니다. 지금 창원 LG는 김실의 선수가 완전히 묵혀 있거든요. 네. 바로 김실의 우중간. 아, 지금도 활용하시네요. 네. 빠른 공격 전환 양동근 어디로. 한지훈. 자, 원드리블 이후에 왼쪽 봤습니다. 박경상. 됐어요. 우중간 이동 넣어줍니다. 함지훈 페이스업 전환 붙여놓고 두 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다툼 속에서 루즈볼 파울. 박경상의 반칙. 파울이 나왔지만 저렇게 오펜스 리바운드 가담은 상당히 좋네요. 네. 네, 무리하지 않고 정확하게 동료 선수를 이용해서 또 좋은 찬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좋아요. 넓은 코트 비전을 한 차례 발휘해봤던 리온 윌리엄스였고요. 무리하게 힘들이지 않고 득점을 만들 수 있거든요. 김지훈 선수가 아직까지는 턱을 매만지고 있습니다. 뭐 이 안쪽에 좀 출혈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9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51대 42. 라렌. 김실의 양동근 미끄러집니다. 신인 박정현의 두 점. 짧았고 자, 리바운드 다툼. 반칙입니다. 경기 초반 자신들의 리드를 챙겨갈 수 있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박정현 선수가 투입돼 있고요. 지금 미스매치 상황이 나왔었기 때문에 라렌 선수가 좋은 자리를 선정할 수 있었고요. 네. 우피의 라렌을 좀 주무기로 활용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LG입니다. 이원대, 박정현. 좋아요. 날려보냅니다. 뱅크샷 떨어집니다. 네, 오늘 집중력이 좋네요. 박정현 선수. 신인답지 않은 침착한 박정현의 위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51대 44. 5분 30초 안쪽 들어왔고요. 3쿼터 양동근, 리온 윌리엄스에게 공이 걸리면서 소유권 넘어옵니다. 빠르게 넘어옵니다. 이원대. 외곽 킥아웃. 캐치 앤샷. 그렇죠. 이것이 창원 LG의 농구예요. 네. 빠른 텐션에 이은 석점, 또 골밑의 찬스. 이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팀 동료 벤치를 벌떡 일으키게 만들었던 석점포. 다시 넉점차. 경기 초반 많이 바꿨던 두 선수가 마주합니다. 함지훈, 양동근에게. 함지훈, 핸드업. 다시 함지훈, 돌파합니다.
떨어뜨려 놓습니다. 네. 참 영리하게 농구를 잘하죠. 네, 두 선수가 양동근, 함준 선수가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이어진 LG의 반격. 첫번째 선수였고요. 라렌. 리온 상대 긁어내는 네. 양동근입니다. 양동근 어디로? 김국찬 올라갑니다. 자, 공격권이 LG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심판이 블락으로 판정을 했을까요? 모비스는 좀 파울을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정현재 선수가 수직으로 점프를 잘 뛰었네요. 네. 네. 자, 김국찬은 좀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어봤고. 네, 아쉬워하네요. 네. 6점 차로 좁혀놓은 창원 LG입니다. 계속되는 끈질긴 추격. 안쪽 간결하게 정희재. 아, 반칙. 좋아요. 득점 앤드원. 정희재가 확실한 추격에 발판을 놓고 있습니다. 네, 정희재 선수가 석점 슛 두 개, 또 지금 파울을 얻어내는 득점까지 국내 선수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대 외국인 선수인 리온 윌리엄스를 상대로 적극적인 림 공략. 득점의 엔드원 플레이를 만들어냅니다. 네. 리온 윌리엄스 선수가 파울이 4개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벤치로 들어가게 됐고 지금 창원 LG는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창원 LG 세이커스. 네, 확실한 높이의 우위가 있거든요. 네. 네, 이 시점에서 창원 LG가 힘을 내야 됩니다. 서명진이 조율합니다. 박경상. 자크리 윌리엄스와의 투맨 게임 우중간 석점 인 앤 아웃. 소유권을 지게 되는 박경상이에요. 박경상 도루 패스. 함재훈. 김국찬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네. 자, 김국찬 어디로? 자, 수비 이어집니다. 자코리 윌리엄스 크로스오버 드리블. 두 스텝 이후에 두 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공격권 로비스 윌리엄스. 자코리 윌리엄스입니다. 네, 지금도 창원 LG가 리바운드를 잡았어야 돼요. 네. 끝까지 단속이 되지 않으면서 모비스의 득점 성공. 상대 추격은 허용하되 역전은 혹은 동점은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현. 포스터 준비. 파울입니다. 네, 함진 선수. 단속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런 결과로 마무리가 됐고요. 네. 리바운드를 꿈 밑에서 리바운드를 뺏기면 득점은 성공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네. 리온 윌리엄스의 파울 트러블, 자코리 윌리엄스의 활약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다면 어쨌든 1대1 상황 속에서 라린도 높기 때문에 동료들의 해피 디펜스 또한 분명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모비스거든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을 팀 디펜스로 해소할 것이고, 반대로 창원 LG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또 모비스가 팀 파울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이투를 얻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이런 자이투는 꼭 성공시켜줘야 됩니다. 55-51. 직접 벤치로 물러날 때 좀 아쉬움을 남겼던 서명진이었고요. 양동훈 선수를 계속 사용할 수 없거든요. 아, 좋아요. 리버스 레이어 네. 떨어뜨립니다. 김국찬이 이제 모비스 1원으로 계속해서 득점을 쌓아갑니다. 이런 움직임을 원했던 거예요. 유대학 감독은 네. 좋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어지는 LG의 공격. 김시래 무게중심을 낮추면서 올라갑니다. 두 점 성립합니다. 김시래. 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득점이 나왔는데 네. 복귀 후 첫 득점을 뽑아낸 김시래 선수입니다. 네, 이 득점을 살아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자코리 윌리엄스. 서명진. 우중간에서 김국찬 넣어줍니다. 박정현 상대 자코리 윌리엄스. 신인과 외국인 선수끼리의 맞대결. 오. 네, 박정현 선수 힘에서는 밀리지 않아요. 네. 선수가 약간 겹치면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좋은 패스가 한 차례 배급이 됐던 장면. 네, 팀 모비스가 원하는 퍼즐로서 경기를 뛰면서 경험치를 쌓아가고 있는 김국찬 선수입니다. 유재학 감독은 한두 명의 선수에 의존하는 농구를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다양한 선수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려는 팀 컬러를 가져갈 거예요. 다만이 함지훈과 박정현을 불러들인 두 팀입니다. 자코리 윌리엄스. 다시 한번 크로스오버. 킥아웃. 서명진. 좌우간 45도 짧습니다. 리바운드 라렌.
템포를 끌어올리죠 LG. 김신혜. 모비스의 함지훈, 양동훈 선수 없기 때문에 LG는 이때 역전을 시켜야 돼요. 밀어냅니다. 아, 플러스 더 파울. 득점인데 상대 반칙 헤딜라렌. 상대의 약점을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을 알고 있었던 김신혜 선수가 투입을 했고 이에 부응했던 라렌의 플레이였습니다. 네. 힘, 높이에서는 자꾸 윌리엄스 선수가 조금 약해 보입니다. 네. 공식 신장에서는 3cm 정도 더 큰 라렌 선수. 윙스팬이 2m 20cm가 넘고요. 거기 이제 뭐 탄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석점 플레이를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해리 선수. 악동 기질이 있어요. 재밌어요. 네, 흥봉농구를 또 사이클을 타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스텝백 김국찬. 네, 깔끔합니다. 아까 어시스트 또 그 전에 득점으로 본인 살아났어요. 네. 저런 스텝백 어려운 슛이거든요. 적응을 이제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이런 부분을 유재학 감독이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긴바지 상황에 현대모비스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몰고 들어갑니다. 밀어냅니다. 빙글돌아고 스피드무비 베이스라인 근처 라렌. 라렌 자콜 윌리엄스 그러나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집요하게 골밑에 노리고 있죠. 네. 자, 이제 한 점차까지 투격에 나섭니다. 모비스는 양동근과 한진 선수를 40분 쓸 수 없다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체력을 세이브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코리 윌리엄스 좁은 공간 올려놓습니다. 아... 엔드원의 엔드원은 투! 행운에 또 득점이 나왔네요. 바로 유재학 동이 또 처만을 또 하고 있고요. 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의 득점이거든요. 네. 1차 수비수인 김동량을 이겨냈고 그리고 높이가 만만치 않은 라렌까지 붙었는데 상대 반칙까지 끌어냈습니다. 네.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 네. 자, 추가자야트는 그러나 돌아 나왔습니다. 석점 플레이에 실패했던 자코리 윌리엄스. 벤치 그리고 함지훈 선수가 좀 계속 불편한 것 같아요. 네. 계속 턱을 만지고 있네요. 네. 경기 석점차 1분 한쪽 들어온 3쿼터 김신혜 쳐냅니다. 라렌 투앤덕 찍고 내려옵니다. 김신혜 선수가 조금 무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본인이 리바운드의 패스까지 네, 마무리해줬습니다. 자, 다시 한 점 차입니다. 서명진. 자, 미스매치 상황 이렇게 빼준 이후에 김상규 박경상 자코리 윌리엄스 더블팀. 자, 넓은 공간 4초 남았습니다. 던집니다. 꽂히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과정 속에서 김상규의 반칙인가요? 네. 자, 김상규의 반칙입니다.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투가 지어지고 네. 네. 지금 김신혜 선수가 본인 슛을 시도하고 바로 또 들어가서 탭패스를 했어요. 수준 높은 패스. 투앤덩크 이후에 라렌이 내려왔습니다. 자,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시킨 다음에 LG가 드디어 역전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유투 라인의 정희재. 지금 울산 모비스는 윌리엄스 선수가 리온 윌리엄스 선수가 파울이 4개이기 때문에 자코리 윌리엄스 선수가 좀 더 지켜줘야 되거든요. 코트에서 코트에 줘야 됩니다. 일단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정희재. 상대 약점을 파고들면서 눈앞에 역전 리드 체인지가 와 있는 LG입니다. 이구. 이구 들어가지 않았는데 라렌이 뺏겼어요. 잡았어요. 라렌이 잡았고 올려 놓치는 못했습니다. 아쉽네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 양팀의 3쿼터. 샷클락 게임클락은 5초 차이. 중요한 공격을 펼치는 양동근입니다. 이제 약속된 패턴 플레이가 나오는데요. 네네. 누군가를 부르죠. 양동근 5초 남아 있습니다. 스크린 바꾸고 양동근 덕샷. 양동근 네. 위기의 순간 양동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3초 남아 있는 LG. 아 안쪽. 좋아요. 라렌 원앤덕 바로 응수를 하네요. 자, 그리고 길게 던져보는 양동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뜨거웠던 3쿼터 종료 63-63. 이제 경기는 타이 게임으로 이어집니다. 네, 울산 모비스 리온 윌리엄스 선수의 파울 트러블을
창원 LG가 집요하게 이용하면서 드디어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1라운드에 못지않게 뜨거운 양팀의 2라운드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잠시 후 양팀의 파이널 쿼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동천체육관입니다. 양팀의 이제 파이널 코트로 잠시 후에 경기는 이어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뜨거운 매치가 펼쳐지고 있고 상대의 인사이드 약점을 여지없이 공략해냈던 라렌 선수가 있었는데 이 샷, 정말 결정적인 터프샷을 양동근이 일단은 뽑아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자, 그러나 곧바로 빠른 공격 전환을 통해서 라렌이 후쾌한 원앤덩크 응수했던 LG였습니다. 네, 시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집중을 했었는데 자꾸 일면 선수가 놓쳤어요. 네. 네, 그 부분을 잘 노리고 패스했던 LG 선수들이죠. 공수의 두 핵, 이대성과 라거나가 빠져나가 있는 그 직후에 첫 경기를 치르고 있는 모비스. 창원 LG를 상대로 63대 63. 한 팀의 치열한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승리를 위한 파이널 코트로 떠나보겠습니다. 울산 현대 모비스는 이온 일렬스 선수가 들어오지 못해요. 네, 김국찬. 석점 짧았습니다. 자, 리바운드 라렌. 자, 이제 리드 체인지를 원하고 있는 창원 LG. 김시래가 조율에 나섭니다. 손에 살짝 걸렸고요. 김동량 포스트업 준비합니다. 밀고 갑니다. 김동량 높이의 우위 반칙을 얻어냅니다. 슛 이전의 파울. 이런 반칙 하나하나가 또 4쿼터 말미엔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팀 파울에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지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파울을 안 나오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김실에 던집니다. 다시 나왔고 베이스라인 근처 공격권은 모비스. 네. 김실 선수가 열심히 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급한 마음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워낙 양동 선수의 수비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현재까지 21분을 뛰면서 2득점 2개의 어시스트를 뽑아내고 있는 김시래 선수 복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팀의 승리가 먼저이기 때문에 네. 예, 본인의 득점보다는 팀플레이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량의 반칙. 각자 한 개씩의 팀 반칙이 나오고 있는 모비스와 LG. 지금 현대 모비스나 창원 LG나 오늘 경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심판의 판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렇습니다. 양동근입니다. 엘보 지역 오른쪽 빼줬습니다. 다시 양동근. 슈페이크 이후에 외곽키가 사투나 미고 쏩니다. 네. 석점합니다. 이 선수도 이제 모비스의 일원입니다. 박지훈의 석점포. 박지훈 선수도 슛이 정확한 선수예요. 네. 자, 4쿼터 초반 일단 큰 힘이 될 수 있는 석점을 뽑아냈습니다. LG의 반격. 빠르게 수비 스위치. 자코리 윌리엄스 상대 캐딜라렌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더블 더블을 완성 짓고 있는 캐딜라렌. 좋은 득점이에요. 창원 LG는 계속 골밑을 공략해야 돼요. 네. 한 점차 경기. 먼 위치 양동근. 우중간 김국찬. 미스를 다시 한번 올립니다. 정희재의 반칙. 지훈의 빅샷이 한 차례 터졌고 그 이후에 나왔던 이제 LG의 반격까지. 양동근입니다. 투맨 게임 자코리 윌리엄스 손질 피해냅니다. 다시 한번 뒤쪽에서 긁어내는 라렌. 멀리 쳐냈습니다. 양동근. 3초 남았습니다. 득점 연결되지 않습니다. 66대 65. 김시래. 왼쪽 이동. 이원대. 네, 계속 골밑을 공략해야 돼요. 네. 라렌 안쪽 미스매치. 네, 김동량이 그렇죠. 이제 리드를 뺏어올 수 있습니다. 네, 양동 선수가 앞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리드 체인지 67대 66. 1쿼터 이후에 첫 번째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창원 LG 세이커스입니다. 박지훈. 리드를 뺏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신입생들이 공을 주고받았습니다.
김국찬 석점 헛때립니다. 네. 빅샷 김국찬의 석점포. 오늘 외곽은 박경상, 김국찬, 박지영, 박지훈 이 세 선수가 책임지고 있네요. 네. 상대에 잠시 넘겨줬던 리드를 뺏어오고 있는 김국찬과 박지훈의 석점포. 이원대. 강원 LG는 턴오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꼬미를 노리면서 외곽을 봐야죠, 찬스를. 엔트리 패스를 원했던 라렌이에요. 그렇죠, 찬스가 나요. 외곽 키가 석점에 석점으로 응속되지 않습니다. 아, 좋은 찬스가 났는데 아쉽네요. 네. 그렇다면 이 흐름을 이어가야 하는 모비스는 어떨까요? 양동근, 아, 점퍼가 그 아닌 좋은 패스 연결, 반칙을 얻어냅니다. 김상규가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네, 지금은 양동근 선수가 정말 아주 경험에서 나오는 센스죠. 입맛에 맞는 좋은 패스를 해줬습니다. 네. 얘가 넣어줬어야 돼요. 뒤쪽에서의 접촉 과정. 그 전에 김국찬의 또 한 번의 빅샷. 저렇게 무빙을 하면서 석점을 시도하고 또 성공시킬 수 있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NBA의 이 랜드리 셔밋이라고 좀 비슷한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가 있는데 박진 자신의 좀 장점을 모비스에서 10분 발휘할 필요가 있는 김국찬 선수입니다. 뭐 그러한 네. 부분을 유재학 감독도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70대 고지를 먼저 받고 있는 유재학 감독의 모비스입니다. 득점 타임이 요청되고 있고 하지만 경기는 좀 끝까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창원 LG도 3쿼터에 정희재 선수가 석점을 성공시켜주고 있고 또 캐디 나린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모릅니다. 네. 오늘 뭐 이대성과 라거나라는 두 큰 중심, 구심점을 하던 선수들이 나갔습니다. 그 직후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 모비스의 팬들 또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경기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나 싶은데 현장에도 상당히 또 많은 모비스 팬들이 찾아줬어요. 김창 감독 얘기 들어보죠. 이거 해주는 것도 네가 미리 나가서 볼을 못 잡게 해가지고 잠깐 스위치를 했는데 구찬이 맞았으면 이거는 따라가야지. 어떻게 따라해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 캐디가 받아주고 그냥 스위치잖아. 근데 약속한 대로 안 하고 밑으로 그냥 쳐져버려 힘드니까. 야, 이건 나와. 쉬다가 들어가면 되지. 지금 동근이가 넘어와서 다 날아주거든. 그걸로 동근이는 타이트하게 붙어. 그리고 네가 박지훈이 따라다녀. 박지훈이 포스 잘 안 치잖아 지금. 그리고 어차피 박지훈이 들어와도 윌리엄스 쪽에서 떨어져갖고 도와주고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얘가 지금 공격이 되잖아. 그럼 안에 넣어둔 다음에 동양이 그거 잡아먹고 희재하고 나머지가 움직이면서 희재야 너무 서서 기다리지 마. 이제 나오는 거야 주저하지 말고 제낄 수 있으면 괜찮으니까 자신 있겠어 괜찮으니까. LG의 벤치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연속적인 석점을 박지훈과 김국찬에게 내주고 있고 수비가 되지 않으면서 이런 반칙도 범하고 있는 LG인데 역시나 수비 상황에 대해서 현접 감독이 얘기를 건넸어요. 네. 스위치 디펜스가 지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김신혜 선수가 뒤로 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그 장면을 현주혁 감독이 지적한 거고 지금 공격에서나 수비에서 지금 적절한 작전이 나왔어요. 캐디 라렌 선수가 공격이 되는데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외곽에서 슛 기회를 봐라. 그런 모습이 그런 작전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득점 네. 타임 이후에 LG의 공격 라렌 쪽으로 일단 넣어줍니다. 캐디 라렌 여러 명의 선수가 붙습니다만 왼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아트 자크리 윌리엄스 이겨냅니다. 어쩔 수 없어 라넨에게 좀 편중되어 있는 오늘 경기 공격에서의 LG의 모습. 김상규 높게 라패스입니다. 자크리 윌리엄스 빼줘야 돼요. 베이스라인 근처에서 자신감 있게 올라가 보는데요. 붙여봤습니다만 네. 실패입니다. 무리예요. 빼줬어야 돼요. 다시 따라갈 수 있는 창원 LG 공격이거든요. 네. 이원대 정희재 찬스를 만들어야 돼요. 네. 라넨 짧게 건네줍니다. 김동량 좁아요. 샤클락 5초 남아있습니다. 4초, 3초, 2초 해결을 해야 할 듯. 김동량 시간 없습니다. 쫓기면서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정희재.
이미 시간이 좀 지났나요? 샤클락에 대한 비디오 판독이 진행됩니다. 네. 자, 라넨의 손끝에서 떨어질 때 좀 이미 늦은 것 같다는 판정이죠. 네. 네. 릴리스가 되기 전에 이미 샤클락이 모두 떨어졌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판정이 나오기 전에 창원 LG의 그 코트 밸런스가 좋지 않았어요. 네. 자, 나란히 공격 기회를 놓치고 있는 두 팀. 지금 리온 윌리엄 선수가 없기 때문에 창원 LG는 꼬미스를 노려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달리 말하면 좀 들어오게 됩니다. 리온. 예. 양동근입니다. 자, 쿠리의 스크린. 양동근 투맨 게이머의 두 점 정확하지 않습니다. 리바우드 빈동량. 네, 창원 LG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네. 자, 우리 팀이 먼저 좀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계속된 실패가 공격에서 이어집니다. 케이 라넨 더블팀 붙습니다. 붙습니다. 라넨 이겨내지 못해 또 반칙. 자, 쿠리의 파울. 동작에서의 반칙이 지적되면서 자, 두 개를 얻고 있는 캐딜라렌이고요. 유재학 감독은 리온 윌리엄스 선수의 투입 시간을 볼 거예요. 네. 가장 네. 좋은 시간대가 언제인지 보고 있겠죠. 네, 함지은 선수가 들어오네요. 턱쪽의 불편함을 여전히 느끼고 있어 보입니다만 일단 추격에 나서고 있는 함지은 선수입니다. 벤치로 김상규 복귀. 지금 시소 경기이기 때문에 자유투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지금의 리바운드 하나, 실책 이런 것은 승패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나 클러치 타임에 접어든다면 중요해지는 자유투. 1구를 놓쳤습니다. 그렇죠. 현재까지 20득점 11개 리바운드, 3개 어시스트. 라렌 2구. 2구는 적중시킵니다. 두 개 중에 한 개를 성공시킨 캐딜 라렌과 함께 두 점 차로 좁혀놓고 있는 창원 LG입니다. 우선 현대모비스는 위험 요소가 있거든요. 네. 파울 트러블이라는 그 부분을 지켜내야 되고 창원 LG는 그 부분을 이용해서 극복해서 역전까지 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팀의 치열한 벤치 지략 대결이 이제 이 시간대 더욱더 빛을 발할 텐데요. 유재학 감독의 모비스 만나보죠. 이제 여기 저 국철이가 stand over here. 여기 저 지우리가 지우리 here, 지우리 here. 자 여기서 코리 스크린. Corey, stand there, screen. 오펜스 파울 하지 말고 서 있어. No offense foul, no offense foul. Just stand there, just stand there. 이제 국철이가 자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Here, right? 그러면 너 여기 있다가 얘가 스크린 걸고 여기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포스트에 볼 내려가다가 볼이 들어가면 빨리 와서 백피커로 너 빠져나가고 국찰이 파지고. When you ball goes to number four, you can get the best big four here and then you let go. 아니면 그때 유재 감독은 또 어떤 부분을 선수들에게 이 중요한 시점에 지시를 했을까요? 지금 자쿠리 1년 선수의 볼이 우선 투입이 되고요. 네. 이 장면을 좀 보고 이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오늘 라렌 선수가 상당히 활약이 좋아요. 그렇죠. 네. 뭐 언제나 그랬듯 이 팀 내 1옵션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21득점에 11개의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고 있는 라렌 선수고요. 특히나 리온 윌리엄스의 파울 트러블에 의해서 많은 시간을 오늘 또 긍정적인 의미로 강요받고 있는데 뭐 좋은 모습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외국 선수의 맞대결에서는 신장면이나 탄력, 힘 이런 부분에서 절대 밀리지 않거든요. 네. 위에 있고 유재 감독의 작전을 얘기를 이어서 드리면 자코리 윌리엄스 선수한테 볼을 우선 투입하고 백스크린이 갈 거예요. 함지훈 선수한테 백스크린이 가고 그 다음에 우선 슛을 볼 거예요 이제. 네네. 예 그렇죠. 자, 높게 뛰었습니다. 자쿠리 윌리엄스. 자 배급 될 때 반칙. 자 일단 팀 반칙이 이제 곧 걸리게 되는 창원 LG. 네 이게 찬스가 안 나면 박진석의 석점을 보는 그런 작전이었고요. 네.
모비스 공격 이어집니다. 네, 지금 팀 파울 상황이었거든요. 네. 아, 함지은 선수가 영리해요. 속에 약간의 부상이 있습니다만 김동량 매첩 과정 속에서 자신감을 얻고 자유투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정현 다시 투입됩니다. 함진 선수가 공격하는 걸 보면 드라이브를 할 때 오른쪽으로 만약에 오른쪽으로 드라이브를 할 때 왼손이 살짝 그 상대 수비에 손을 끼는 동작 같은 게 비슷하게 나와요. 예. 근데 그게 의도적으로 감는 건 아니고 상대가 수비가 팔이 오니까 그거를 잠깐 들면서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심 이동을 수비수의 중심을 빼앗는 그런 동작이 나와서 느리지만 상당히 막기가 어려워. 그래서 파울도 잘 얻어냅니다. 공격하는 입장, 뭐 공자 입장에선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자신만의 무기다라고 예,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빠르진 않지만 그 타이밍을 상당히 잘 뺐습니다. 1차전 승리 이후에 수훈 선수 저희가 만나고 함수현 선수 직접 예. 올립니다. 그리고 붙여놓고 2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지금은 리바운드까지 좋았는데 슛을 시도하는 거는 좀 무리였어요. 네. 자, 71대 68. 이제 5분 한쪽 들어온 양팀의 파이널 쿼터. LG에게도 충분한 기회 남아 있습니다. 김실의 적극적으로 스콘 레이어 파츠. 김실의 최고의 장점이죠. 순간적인 스피드. 공간을 확보해봤습니다. 이런 상황 중요한 타이밍에 팀에서는 꼭 확률 높은 에이스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한두 명은 꼭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네만 잔하면대 버전 2 복귀전을 치르고 있는 김시래 2득점 2개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약간 짧았습니다만 들어갑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조금 무리한 부분 득점이라든지 어시스트는 많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김시래의 마지막 집중력으로 인해서 승리를 가져간다면 팀이 또 좀 더 살아나고 경기력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2구 마저 적중을 시키면서 점수는 이제 한 점 차. 어느 선수가 이 클러치 타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요? 그 승부처는 무조건 오거든요. 네. 아직 리온이 뛰지 않고 있는 마찬가지 모비스입니다. 함지훈. 네, 자세 나요. 이 부분이었거든요. 자, 열립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네, 좋은 찬스는 났는데 성공이 안 됐어요. 박지훈의 득점 실패 이후에 김시래가 천천히 약속된 패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의 스크린. 아, 양동근의 노련함에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앞쪽 빠르게 김동찬 스텝 받고 약간의 골절. 재정비에 나서는 모비스 양동근. 자코리 스크린. 쇼코너 함지훈 점퍼. 터지지 않습니다. 네. 모비스로서는 좀 아쉬울 수 있는 결과였어요, 방금 전. 예, 두 번의 공격이 완벽한 찬스였거든요. 네. 예, 아쉽게 성공이 안 됐어요. 71대 70, 남은 시간 4분 안쪽입니다. 창원 LG는 계속 골밑을 노려야 됩니다. 김시래. 그렇죠. 라렌 쪽으로. 자, 림도 가까워져 있습니다. 마찬가지 더블팀 시도. 라렌. 연결되지 않는군요. 네, 들어가지가 않아요. 뛰고 있는 윌리엄스를 봤습니다. 유로스텝, 윌리엄스, 군치입니다. 마찬가지 들어가지 않아요. 템포 싸움이 이어집니다. 이원대, 라렌. 완벽한 미스매치 뒤쪽에서 쳐냈습니다만 반칙. 네, 지금 창원 LG 팀 파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자유투 파울을 얻어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아쉽네요. 예, 모비스 리온 윌리엄스 선수가 나옵니다.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리온 윌리엄스가 파울 트러블에 걸렸었고 이제는 남은 시간을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함지은 선수가 안 좋네요. 무릎 쪽인가요? 이미 이전에 턱 쪽에 약간의 부상이 있었던 함지훈인데 부축을 받으면서 빠져나갑니다. 무릎 쪽이거든요. 네. 아,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유재학 감독의 모습. 자, 경기 막판에 악재를 맞았습니다. 빠르게 전개 그리고 파울을 얻어냅니다. 자, 둘러 얻어내고 있는 정희재. 자, 이대성과 라거나가 떠난 시점, 마찬가지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함지훈의 부상.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 경기 남은 시간에 투입이 안 된다면 병원 체크를 요망하는 그런 부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무릎 쪽이라면 더더욱이요. 네. 일본의 성공시킨 정희재와 함께 동점. 네, 성공시키면 역전이죠. 자, 이거 안 들어갔어요. 라렌입니다. 라렌! 그야말로 호크형 그 자체입니다. 라렌 선수가 팀을 살립니다. 네. 오늘로 라렌과 함께 LG는 웃을 수 있습니다. 두 점 차. 미드 체인지 양동근 어떨까요? 양동근 김신의 상대 리온 윌리엄스 접근합니다. 부딪힙니다. 반칙입니다. 너무 많은 매치업 가운데서 볼 것이 많습니다. 아, 지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오펜시브도 상당히 크고요. 거의 림을 부술 듯한 기세 찍고 내려왔던 캐딜라네. 박스아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일구 성공시키고 있는 리온 윌리엄스. 네, 리온 윌리엄스 선수 이 자유투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 네. 지금 경기 투입이 지금 한 10분 이상 안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감각이 떨어질 수 있었는데 잘 성공시켜 주네요. 그렇습니다. 이구, 자 이구는 팀에서 나왔는데요. 이를 지켜내고 있는 캐딜라네 선수입니다. 이제 선수들 집중력이 상당히 높게 나와야 됩니다. 네. 김동량입니다. 다시 우중간 이원대. 김동량이 빠르게 접근합니다. 오른쪽 정희재 돌파 날려보내고 레이업 떨어집니다. 네, 정희재의 두 점. 좋은 득점이에요. 자, 다시 석점차. 모비스의 공격 김상규. 자, 안쪽 접근 리온 윌리엄스 어렵게 건넸어요. 김상규가 던질지. 김상규가 던집니다. 1에 나오십니다. 자, 빅맨 김상규였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던져봤는데 안 들어갔어요. 지금 완벽한 찬스가 지금 났는데 그걸 성공 못 시켜주고 있는 현대모비스예요. 네. 팍팍 집중력. 김실의 몸을 웅크립니다. 반칙입니다. 연이은 반칙으로 자유투 기회를 얻고 있는 창원 LG. 직전 DB와의 경기 승리를 했습니다만 유재학 감독 경기 끝나고 나서도 4쿼터의 집중력이 좀 아쉬웠다고 밝혔거든요. 네. 지금도 김시 선수의 스피드로 파울을 만들어냈고요. 네. 아직까지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의 함지훈 선수. 오늘 턱, 팔꿈치, 무릎 상당히 힘든 경기를 하고 있는 함지훈 선수고 예. 창원 LG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나 더 성공시키고 수비에서 하나만 더 잡아낸다면 오늘 승리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넉점차 2구 준비하는 김시래. 자, 2구 마저 들어갑니다. 대역전에 발판을 놓았고 라렌과 김시래 그리고 정희재의 활약 이제는 5점차까지 달아나고 있는 창원 LG 세이커스입니다. 이제 팬들이 바랬던 부분은 결국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농구라는 스포츠가 골 밑에 우위, 골 밑이 강하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네. 오늘 그 부분을 창원 LG가 잘 공략하고 있습니다. 77대 72, 유재학 감독에게 다시 한번 들어보죠. 구찬이가 스크린 걸어. 리온! 리온, you're over here! 구찬이가 스크린 걸어. 구찬이 got a screen, he's got a dribble over here. 구찬이 봐. You got a screen again for him. 이 볼을 주고 못 주면 if he can't get 리온이 리온! 길게 하고 한 번 더 스크린해서 There one more screen, there one more screen. 피켓롤. Pick and roll, pick and roll. 보내야 될 게 있어. 작고 굵게 메시지를 던진 유재학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일단 함준 선수가 빠지게 됐고 이제 결정적인 상황에 와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좀 주문했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상대가 팀 파울 상황이고 꼭 득점을 성공시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모비스 네. 입장에서는요. 자, LG의 대반격. 상대 인사이드를 폭격하면서 4쿼터 상대를 그야말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4쿼터는 14대 9로 앞서고 있는 창원 LG. 캐디 라렌 선수하고 정희재 선수가
승부처 좋은 타임 어려운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역전을 성공시켰고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양동근 선수의 출전 시간 그리고 볼 움직임에 가담하는 빈도 많은 것이 이대성이 빠지기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달라져 있습니다. 그만큼 양동근 본인도 알고 있을 것이고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지금 모비스 입장에서는 양동우 선수한테 집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양동우 선수를 잡으면 모비스의 공격이 뻑뻑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상원 LG에서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신입생들의 데뷔전 그리고 이제 LG 또한 최하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 2라운드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 모비스의 이번 공격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제 2분이 남아있는 양 팀의 4쿼터입니다. 양동근입니다. 자, 리온의 스크린 과정. 자. 약간의 좀 혼선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다시 볼까요? 여기서 드리블을 치는 과정. 양동근 선수는 김시대 좀 발에 맞았다라고 판단을 한 걸까요? 이게 시간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비디오 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시대 선수가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공이 맞았으면 다시 리셋이 되고요. 네. 중요한 이 공수 장면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맞은 것 같거든요. 느린 화면을 봤을 때는 네, 그냥 환불이 나는 것 같거든요. 중요한 소유권입니다. 따라붙는 모비스 그리고 달아나야 하는 LG. 네, 그러네요.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아무도 안 맞았기 때문에 네. 합당의 바이올레이션이 선언이 됐어요. 불편한 표정을 좀 지어보고 있는 유재학 감독이거든요. 네, 이게 좀 결정적인 좀 턴오버거든요. 네. 창원 LG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이제 보입니다. 이번 공격에서 파울만 얻어내면 돼요. 그렇지만 턴오버는 절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LG 또한 중요한 공격권을 가져왔습니다. 김시래입니다. 양동근이 상대합니다. 비하인드 백 드리블 걸려 넘어집니다. 반칙입니다. 네. 양동근의 파울. 본인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좀 타이트하게 수비를 했는데 파울이 나왔어요. 발에 걸려 넘어졌던 김시래가 이미 팀 반칙에 걸려있는 양팀. 김신혜가 많은 득점은 오늘 경기 뽑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4쿼터 특히 득점을 좀 집중시키고 있고 팀 반칙이라는 것을 좀 절묘하게 활용해주면서 자유투 라인에 자주 서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100%의 성공률. 4개 던져 4개. 1구를 놓치는군요. 네, 또 이런 상황이 생기네요. 네. 현적 감독 묻죠? 예, 하나만 성공시켜도 됩니다. 네. 거의 지는 경기에서도 항상 이 선수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아왔던 그간의 현적 감독. 1구를 놓친 김시래. 2구는 성공시켰습니다. 78대 72. 뭐 모비스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투포지션 게임 두 번의 수비를 성공시키고 두 차례 공격을 성공시키면 마찬가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시간도 아직까지는 충분하다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상황의 득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마지막 작전 타임을 요청했어요. 네. 자, 1라운드에서는 저득점 경기를 펼쳤던 두 팀 그 당시에선 5점 차로 어렵게 홈팀이었던 모비스가 승리를 가져왔고요. 많은 것이 묶여있는 두 팀의 2라운드 맞대결.
Okay, let's go, let's go. 저기 숫자에 던져, 국산이. 국산 슛, 이때 슛. 동근이. Leon, you're down here. 잡으면 동근이 형이. 여기서 볼 잡아서 동근이가 볼을 잡으면은 When DJ gets the ball, that's when it starts. When number 6 gets the ball. Leon. Leon. 저기 상규. Q. 숙찬이가 스크린 가지. 숙찬이 gets the screen for you. 이렇게 오면서 스크린 걸어주는데 Same thing. 숙찬아, 만약에 스크린 걸고 이걸 못 가게 하면은 너는 일로 나와. 그러면은 지훈이가 여기서 pop up here. And he's gonna go all the way over here. He's gonna go all the way over here. 돌고 나서 If that doesn't work, you take over here. 들어가서 또 잡을 수 있어. You get to keep going. 아니면 빨리 와서 투맨 게임 하고. Or hurry up and play tonight game afterwards. 자, 모비스의 벤치 유재학 감독이 아닌 조동현 코치가 직접 얘기를 선수들에게 건넸습니다. 특히나 4쿼터 들어가지고 공격 쪽 결과 과정은 잘 만들지만 결과가 마침표로 찍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 모비스인데요. 네, 중요한 상황에서 완벽한 찬스가 3번이 났었거든요. 그 부분을 성공 못 시킨 게 상당히 아쉬운 현대 모비스고요. 이번 공격에서도 작전에 의한 패턴 플레이가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빠른 시간 안에 득점을 성공시킨다면 경기는 아직 모릅니다. 네. 1분 47초. 중요한 공격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소중한 작전 타임을 소모했습니다. 양동근입니다. 넣어줍니다. 김국찬. 리온 윌리엄스. 벗겨내고 돌림이 득점입니다. 네, 빠른 시간 안에 나왔어요. 이러면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또. 네, 그렇죠. 속된 패턴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윌리엄스의 두 점. 아직 넉 점 차. 볼까요? 더블 스크린에 의한 김구찬 선수의 슛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윌리엄 선수한테 찬스가 났기 때문에 잘 마무리시켰습니다. 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손을 뻗어봤던 김동장 선수였고 어렵지 않게 올려놓을 수 있었던 리온 윌리엄스. 빠르게 올라와 동양아. 올라올 때 잠깐만 퀵. 이거 기다리면서 이거 봐줘야 돼. 그냥 굴릴 수는 네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되면 이걸 그냥 넣어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 그럼 동양아 한 번, 두 번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 그 다음에 왔다고 너 한 다음에 다음 사람 올 때 다시 그래서 너는 핸드오프 하는 척하고 지나가게 한 다음에 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 그 다음에 여기로 일로 넘어가 여기서부터 들어올 거라고 같이 들어오라고 그때 갖고 나가고 세 명 다 제대로 서갖고 해주라고 서너만 하면 안 돼 마지막까지 당금제 나서는 모습에 현적 감독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턴오버는 반드시 지향을 해야 하는 입장의 창원 LG 세이커스가 되겠고 그렇죠. 막판까지 절대 집중을 해야만 하는 입장. 창원 LG 입장에서 좀 유리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소비하는 오펜스가 나오면 되겠고요. 네. 또 파울도 이용하면 되고요. 네, 풀코트부터 붙죠, 모비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턴오버가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김시래부터 출격합니다. 1분 30초 안쪽 들어왔습니다. 양팀의 4쿼터. 점수는 넉 점 차. 몸을 붙입니다. 두 명의 가드. 김시래. 자, 타이탄 수비. 김시래. 공을 흘립니다. 네. 양동근이 갚아줍니다. 양동근과 김시래 선수의 수비 대단합니다. KBL의 데뷔와 함께 또 전성기 시대만 다를 뿐 팀의 슈퍼스타 김시래와 양동근이 한 차례씩 주고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LG로서는 오히려 쫓길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번 수비가 중요한 LG고요. 네. 모비스의 그간의 조직력이냐 LG의 수비냐 김국찬. 자, 인사이드의 정의자 잘 맞고 있습니다. 4초 남았습니다. 김국찬 터프샷 라인 달고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까? 탭아웃. 자, 지켜냅니다. 그리고 반칙. 네. 지금 양동근 선수가 볼을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네. 네, 저런 베테랑 선수도 저런 실수를 합니다.
동작 하나하나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고 그 결과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팀반칙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원대 선수가 자유투 라인에 서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일곱 들어갑니다. 우선 지고 있는 모비스 입장에서는 빠른 공격이 필요할 거고요. 그럼요. 타운 네, LG는 어느 정도 시간을 소비하면서 실점을 해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석점을 맞는 것은 안 되겠죠. 이고 적중합니다. 자, 1분 이제 안쪽 접어들게 되는 양 팀의 맞대결. 6점 차. 양동근 빠르게 정확하게 올라갑니다. 안 들어갔어요. 자, 그러나 위쪽에서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약간 행운과 함께 연결이 되면서 박지훈의 마무리. 넉점 차 여전히 유지됩니다. 모비스는 상대가 턴오버 하길 바라야 되고 네. 창원 LG는 시간만 다 돌려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실애 양동근이 따라갑니다. 김실애 이원대 받습니다. 3초 남았습니다. 이원대 드라이브인 레이어. 세기포가 나오네요. 결정적인 득점 이원대. 자, 그리고 모비스가 무너집니다. 네. 다시 보시죠. 붙여놓고 올라갔던 이원대 레이어. 그리고 모비스로서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 장면이었죠. 네. 근데 이 실점을 했기 때문에 거의 어려운 상황이 됐고 네. 역시 새로 투입된 선수들의 모비스 수비에는 완벽하게 적응이 되지 않은 모습은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10초 한쪽 떨어집니다. 이원대입니다. 높게 뛰어왔습니다. 김동량 쪽으로 쐐기 득점 김동량. 네, 지금도 수비 미스가 나왔고 신정팀의 비수를 꽂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없습니다. 김국찬 외곽키가 오른쪽 코너 석점 많이 잡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막판 희비가 엇갈리면서 경기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끝 최종 스코어 84-76 울산 원정 8연패 그리고 모비스 3연패 늪을 탈출하면서 절묘한 또 중요한 승리의 깃발을 동천체육관에 꽂고 있는 창원 LG 세이커스입니다. 네, 창원 LG는 리온 일리어스 선수의 파울 트러블 그 상황에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노리면서 캐디 라넨 선수가 골밑을 맹폭하면서 분위기를 잡아갔고 네. 또 김시래 선수의 마무리 또 수비 이런 모습들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값진 경기